어서 오세요.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를 진료해온 민경환 교수. 그의 아내 역시 당뇨 환자를 치료하는 내분비내과 교수다. 평소에도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부부. 당뇨를 예방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지 않을까?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 당뇨 둘 다 후보생이다. 특히 또 민경원 선생은 집안에 당뇨가 굉장히 많고 동생, 형, 뭐 외가, 친가 다 당뇨가 많기 때문에 늘 약간 두려움 뭐 그런 것도 있고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뇨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가끔 무너질 때도 있죠. 사람이니까. 사무실 지내고 오셨다. 당뇨 환자처럼 산다는 건 어떤 식생활을 의미하는 걸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 나도 빼려고 가끔 박수 많이 쳐. 평범해 보이는 저녁 밥상. 그런데 민 교수는 반찬으로만 배를 채운다. 국에 밥을 말아 먹지도 반찬을 먹고 바로 밥을 먹지도 않는다. 맞아. 박수 쳐줬어. 나도 가끔 박수 많이 쳐. 제가 이제 당뇨 전 단계인데요.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 이 밥이에요. 이 밥을 어떻게만 덜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밥을 좀 나중에 먹자. 먹기는 먹는데요. 좀 나중에 먹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찬을 먼저 맛있게 잘 먹고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밥을 먹으면 밥을 얼마 안 먹었는데도요. 배가 불러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면은 체중 조절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좋고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거. 진료를 하면서 어르신들 만나면서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어르신들한테 인생도 맛을 다 봅니다. 맛을 보다가요. 저야 음식 타박은 안 하는데요. 짬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저희 집 음식은 굉장히 싱겁습니다. 그냥 반찬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찬이 싱거워야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멍지를 이렇게 다녔는데 싱겁게 만든 반찬부터 먹다 보면 채소와 고기를 많이 먹게 된다. 이렇게 끝났나 봐. 요 반그릇을 먹고도요. 이 반찬을 다 먹고 이걸 먹으면 이것도 남겨요. 그래서 저는 반그릇을 더 추천을 합니다. 대신에 고기 반찬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선 밥,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반찬은 매 끼니 챙겨 먹으며 가급적 채소는 많이 먹는 것이 좋다. 당뇨가 의심되거나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식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조리해 먹을지도 고민해야 한다. 평범해 보이는 두 개의 한식 밥상 차림이 있다. 하나는 당뇨 환자들이 피해야 할 밥상. 하나는 당뇨 환자들에게 안전한 밥상이다. 생선조림, 감자조림, 콩자반은 설탕과 간장을 넣어 조린 반찬으로 달고 짜서 밥을 많이 먹게 된다. 당뇨 환자에겐 좋지 않다. 버섯 불고기, 샐러드, 브로콜리 볶음은 단백질과 채소가 골고루 어우러진 반찬이다. 채소 양이 많아 밥을 적게 먹을 수 있어 안전한 밥상이다. 채소는 많이, 밥은 적게 먹어야 한다. 잔치국수와 같은 경우에는 채소는 적고 국수 양이 많습니다. 특히 국수 양은 밥 한 공기 반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수를 섭취할 경우에는 국수 양을 3분의 1 정도 남기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채소를 많이 섞어서 섭취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간식을 먹을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빵과 떡 같은 탄수화물 식품은 되도록 피하고 과일도 양껏 먹어서는 안 된다.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되나요? 당뇨 환자는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요. 작은 거는 한 개, 큰 거는 반 개가 적당합니다. 고구마는 다이어트 식품이라는데 그거는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고구마 드시면은 겨울에 특히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고구마는 밥보다도 더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조심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간과 근육에 가장 많이 작용한다. 운동이 부족하면 근육에서 작용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열리지 않게 되고 결국 혈당이 높아진다. 운동을 했을 땐 어떻게 달라질까? 혈당은 측정 통로를 통해 세포나 근육 속으로 들어가는데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되면서 통로가 늘어나 혈당 이동이 원활해진다. 포도당 수송체 대사도 활발해져 혈당의 통로가 쉽게 열린다. 운동을 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양의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당뇨 환자들의 경우 운동을 할 때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체중에 따라 운동 방법을 달리하라. 당뇨 환자 중에도 비만인 분이 있고 마른 분이 있습니다. 비만인 환자는 걷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마른 분들은 근력 운동을 맨몸이나 기구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할 때에는 만보기나 핸드폰에 있는 만보기 어플을 이용해서 하루 6,000보 이상의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저강도 근력 운동을 반복하라. 특히 60대 이후의 당뇨 환자들은 근력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근력 운동이 매우 중요한데요. 힘든 운동을 하기보다는 강도가 낮은 운동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가 걱정되거나 당뇨를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간단한 운동법을 소개한다. 동작이 어려운 경우 무릎을 대고 하거나 벽에 대고 팔굽혀 펴기를 한다. 다리 근육을 키우는 스쿼트 동작 후 3초간 정지한다. 힘든 경우 의자를 이용하면 안전하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20회씩 3세트를 반복한다. 밴드나 아령 등을 이용해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팔을 벌려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동작. 팔을 접어 앞으로 올리는 동작은 10회씩 3세트를 반복한다. 만성질환인 당뇨는 한국인 사망원인 6위의 질병입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의미인데요. 원하지 않는 당뇨라는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먹고 싶어도 참고 식생활을 조절하기. 둘째, 누워있고 싶어도 털고 일어나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셋째, 가기 싫어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제대로 진료받기. 당뇨라는 병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여러분 스스로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생활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나로 변해서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